박상명 박사님의 뉴스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 박상명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내일 주말인데요. 네, 네. 다음 주 추석이고요. 우리에겐 즐거운 연휴인데 네. 장을 보는 우리 엄마들, 주부님들에게는 즐거운 주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네. 서민 물가, 체감 물가가 상상 이상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물가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적인 태조의 기조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번 추석에 물가는 우리 그 주부님들 또는 우리 남성들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이 물가만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냥 뭐 어떤 그 걱정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국민 통합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통합 그러는데요. 아, 알았어. 또 잘못 얘기했네. 아니 국민 통합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 통합 능력이 없으면 국민 통합 안 되는 겁니다. 아, 능력이 없으면 국민 그렇지. 통합의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저도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 되어야 그런 급에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고 행동으로 가는 것이지 아무나 대통령 된다고 국민 통합 안 한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기대할 때에는 아, 이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도 스트레스고 국민도 스트레스예요. 아,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척. 예? 대통령이라면 안 그래요? 네. 하는 척도 안 하잖아 그냥. 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준석도 말이죠. 이준석도 정리해라. 경찰 소환 통보했어요. 네. 아, 참.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자신이 있는 게 뭘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소환 조사 하니까 앞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 한 가지는 제가 알겠는데. 정치적인 능력 중에서 제일 잘한 거는 반문재인. 반문재인. 야, 그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도깨비 방망이였죠. 문재인 정부가 때리면은 그냥 지지율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됐고, 그것 때문에 정치 경력이 없어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때리기는 좀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대타. 이재명. 야, 좀 때리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려봐야 뭐 지지율이 그렇죠. 올라가지는 않아. 그건 아니니까. 앞으로 미래의 권력인데. 빨리 때리자보면은 보수 쪽에 똘똘 뭉치겠죠, 그죠? 일부 보수시문은 이거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이거는 진실규명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했어. 사실 넣었어. 내가 봤어, 조선일보. 아, 그렇군요. 아, 보셨군요. 네. 그런 분위기에 가고 있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잘한 건 뭘까요? 수사. 그건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어. 아, 막 이 수사를 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망가지는지, 검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네. 그리고 없는 제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 대통령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하셨어요? 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다. 참,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 예.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입니다.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 방송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네. 국민의 역량, 국민의 힘이라 그러면 쟤네들인 줄 알아. 검찰이나 판사들이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건 국민들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정치의 영역은요. 지금 이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국민은 하늘입니다. 아, 국민은 정말 무섭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도 다 국민의 하늘이라고 그랬어.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천심은 민심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민심을 들여다보지 않아. 그럼 천심을 어기는 거야 이거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에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를 만들어서 전쟁을 승포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국민과의 전쟁입니다, 그죠? 국민과의 전쟁이라고 보시는구나. 국민과의 전쟁이죠. 왜 국민과의 전쟁입니까? 두 가지죠. 아, 또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나 두 가지 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왜 국민과의 전쟁이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인 타이밍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국민들은 민생을 목이 타게 외치는데 그런 국민들 앞에 딱 때리는 겁니다. 뭐 야당 대표 구속할 거야. 아. 국민과 전쟁이잖아요. 그렇지. 당신들이 말 안 듣겠다나 첫 번째. 아. 관심 없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신하는 기관이 국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대표가 누구죠? 이재명이죠. 그 싸우는 얘기는 바로 국민과 싸우는 얘기예요. 그것도 국회 개원일이에요. 9월 6일. 막 그렇죠. 정기국회 처음. 네. 처음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의 싸움인데 그 우리가 웃고는 있습니다만 싸우건 싸우더라도 이 점점점 망가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경제 이것이 더 큰 걱정이라서 이 싸움의 기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헛웃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진짜 가슴은 진짜 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건 분노지. 네. 하여튼간에.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이 모양과 이 꼬라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박사님. 네. 자, 첫 번째 주제, 정치보복입니다. 네. 자, 우리 한국 역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이러한 정치보복이 있었는지 박사님께서 한번 쭉 살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보복을 어제 관련된 주제를 좀 정리를 하다가.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대목이 사실 우리 한국 정치는 정치 보복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복의 개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렇죠. 이 문제인데. 예. 큰 틀에서 보면은 반대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있었던 것이죠. 반대 세력. 그것도 정치 보복이고. 또 현대 민주주의에 들어와서는 선거에 같이 했던 라이벌. 아, 제가 지난번에 나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했지. 그때 엄청나게 내가 당했지. 내가 그걸 잡았네. 집어넣어. 이런 경우가 있었죠. 두 가지 큰, 넓은 의미의 정치 보복과 좁은 의미의 정치 보복이었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 보복의 기원은 기축 옥사였습니다. 기축 옥사 선조 때. 아, 나한테 갑자기 선조 때. 송강 정철이 현대 민주주의 아니네. 예, 예. 그때 무자비한 정치 보복, 우리나라 정치 보복이 어떻게 보면 시원입니다. 인정사조도 없는 송강 정철에 의해서 칼춤을 췄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호남의 깐깐한 지식인들이 거의 천여 명이 날아갔습니다. 못 살다가. 이 눈물 한번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송광 정철 그렇게 훌륭한 분 아닙니다. 네. 자, 그래 옛날 얘기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단 국가에서 정치 보복의 화신으로 등장한 분이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죠. 아, 뭐 대단했지. 반대 세력뿐만 아니라 뭐 김구도 다 알잖아요. 반대 세력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도 위협을 당했던 죽산 조보암 선생을 바로 방공법 위반으로 사형시켰습니다. 사형시켜버렸죠. 이거는 우리나라 진보당 역사에 가장 피눈물 나는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김구 선생을 직접 암살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아, 그럼 정권에 암살했죠, 그럼요. 그건 안동이가 막판에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또 여원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아, 여원영 선수도 할 말 많습니다만 아무튼 이승만은 그때는 반대 세력. 그때 이른바 우리가 방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빨갱이 딱지를 붙여서 이승만 정권을 반대하면 바로 목숨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 좀 넘어옵시다. 70년대. 70년대는 박정희였죠, 그죠? 박정희 하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죠, 그죠? 잘 알죠. 71년도에 선거에 붙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겼지, 그냥. 관권 선거에 갖고. 그때는 뭐 아슬아슬 이겼지만은 지식인들, 깨어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다 김대중이었어요. 맞아요. 농촌만 아직 상황을 잘 모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했죠. 엄청난 위기를 느낀 거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때는 거의 관권 선거였어요. 관권 선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무신 나눠주고 그랬대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그때 논의 거죠. 자, 이거 위험을 느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일본에 있던 호텔에서 납치해가지고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김대중 납치 사건. 어떻게 미국이 알아서 이제 구세가 됐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말려왔고. 네, 그렇죠. 그때부터 김대중은 오히려 세계적인 인물로 급부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예. 바로 선거였던 맞붙던 정적을 수장시키려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그 외에도 김영욱이도 있는데 이건 빼겠습니다. 김영욱이 대통령한테 서서히 이제 대들면서 이거 앞으로 내 말 안 들 것 같으니까 바로 갈아버리는 양계장 툴로 갈아버리는 김영욱 선거. 전두환 얘기예요. 전두환은 선거를 안 했으니까. 아, 선거 안 했으니까? 빼버렸어요. 이건 뭐 얘기할 거 선거도 안 하고 지가 대통령 됐으니까. 전두환은 광주 학살한 다음에 거기 DJ 몰아갖고 그러니까 사형. 그러니까 반대 세력에 의한 탄압이었죠. 그거는 뭐 선거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오케이, 예. 선거 한번 전두환 빼죠. 예. 전두환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 보복이 됐었던 거는.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답니다. 아, 이명박? 당사자끼리는 선거를 안 하게 됐습니다만. 안 했지. 안 했지만은 바로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노무현 우리 전 대통령.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고 이거 바로 정권 교체 하자마자 이건 정치 보복이죠. 그럼. 반드시 선거만 둘 붙었다 그래서 아니란 말이죠. 바로 전직 대통령을 선거에 정권 교체를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모욕을 주면서 논두렁 식이 아시죠? 국정원에서 조작한 거죠. 아, 그럼요. 드러났어요. 모욕 주고. 아니 걔네들 다 어디 갔습니까? 네? 그 주역들 다. 그 검사? 네. 우병우. 아, 우병우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아직까지 아마 숨어있습니다. 아, 이 로펌에 있겠지. 로펌에서 지금 돈 잘 벌고 있겠지. 한국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래요? 무서워서. 자, 그런 식으로 모욕 주면서. 검찰이 한 거 아니에요? 검찰이. 검찰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명에 가게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 대통령.
정치 보복의 최근에 대명사 볼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명박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죠. 아 그래요? 아, 사면 안 당했나요? 아직 안 당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면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능하다 싶어가지고 참 못한 거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걸 할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부의 불만이 더 많았어요. 아, 내부에 아. 이명박 전 대통령 공천 학살 또 그 유명한 그 저기 누굽니까 대구의 유승민. 아, 유승민 의원, 원내대표일 때. 그러니까, 배신. 배신자 유승민. 제가 해버린, 이게 내부에 더, 좀 특이하죠. 내부에 더 분발이. 내부의 정치 보복했구나. 내부의 정치 보복이 엄청났습니다. 공천 학살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고. 국민도 썼고, 저도 썼다고 그 얘기 그래서 말합니다. 아, 예, 예, 예. 자, 이런 박진희 대통령 건너뛰고, 이제 드디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 저거 안 한 사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누구요? DJ와 이해창. 아, 그거는. 이걸 얘기해줘야 돼.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정치 보복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정치 보복을 정치 보복과 관련되고 있는 발언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재판에서 심사를 받을 때 마지막 발언이 최후 진술이 저로 하여금 다시는 마지막 정치 보복의 희생이 되기를 해달라.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일체 그런 것도 없도록 해라. 나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정치 보복의 역사를 스스로 끊어내려고 했고 실제로 대통령 되자마자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석방을 요청을 했어요.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의지였지. 본인의 사형 선고를 내린 광주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그 토살자를 김영삼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는 당선자 신분이었으니까 당선인 신분으로서 내 석방을 해달라.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이 석방을 하면서 정치 보복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노예 편성도 받게 했죠.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 명 또 있죠. 이해창. 이해창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DJ하고 이해창하고 세게 붙었잖아요. 네. 근데 이해창이 그때 그 차뜨기 정치 보복 안 했다는 거? 그거 안 했죠. 아, 그러니까 그는 뭐 이해창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케이스하고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사익시킨 사람도 용서를 했는데 불구하고 선거 때 맞붙던 사람은 뭐 당연히 용서를 하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게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선거 때 붙은 사람은 그냥 3개월 좀 지나니까 그냥 지금 그것도 뭐예요? 본인만 하는 이재명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부인까지 하잖아. 그렇죠. 칼질 추는 거죠. 그렇죠? 자기 부인은 놔두고. 그래, 이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생각나는 게 네. 당시에 DJP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보수 진보 싸우는 거 끝내자 하면서 스스로가 김종필 당시 대표를 영입을 해서 손을 잡았고 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사면을 촉구를 했고 또 선거 때 맞붙었던 이회창 당시 총재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다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를 다 풀어내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합의 대명사처럼 자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향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분이 나빠서? 아니죠. 나온 붙었는데 아니죠. 0.7%로 간신히 내가 이겼으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법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법치 웃기네라고 말씀이죠. 니나 잘하는 얘기 맞습니다. 법치에 뭔가 힘을 보여줘야 될 텐데 웬만한 사람 가지고 법치 안 돼요. 아, 법치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들 보니까 이재명 대표네 찬스네. 아 찬스네. 법치의 힘을 보여줘야지 검찰 나서 네 쫙 나서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기의 법치의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 아,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 더 잡으면은 그지 또 지금 윤석열 정부 인기가 바닥권입니다. 국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봐야지. 앞으로 국정 운영에 또는 세세 동력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찬스가 뭐냐? 아 봤더니 역시 상대 당에 대해서 그침없는 공유의 최고더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 저 시골에 지금 수염 기르고 계시는데 그분은 아닌 것 같고 마침 이재명 대표가 됐네. 찬스야. 찬스야.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전환점이야. 터닝 포인트 와서 가자. 마침 또 추석이네. 오케이. 가는 거죠. 근데 왜 이틀 전날 전화까지 정문석 갔을 때 이진복인가? 전화해갖고 우리 잘해봅시다. 축하합니다. 뭐 당이 안정되면 가장 빠른 시기에 만납시다. 그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보통 정치인들은 끝으로 웃고 뒤에 칼을 감추죠.
아니 그 전화 왜 했냐고.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이진복 정무석이 난 조그만 거 들고 와. 그럼요. 보통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 되면은 의례적으로 나나나들고 찾아갑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는 둘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안 가면 이상하니까. 아니 이틀 전에는 잘해보자 그러놓고 이틀 지나니까. 그럼 아니 가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뿐이니까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그날 얘기해야지 당신 검찰 소환될 거라고. 에이 그런 말은 참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좀 영수회담 어렵다고 얘기해야지 전화로. 그렇게 하면서 직접 또 통화까지 하라고 이렇게 들어가지 봐가지고 그러다면서 이틀 뒤에 검찰 소환하세요. 아유 진짜 아유. 쇼를 하죠. 희망이님이 쇼를 하죠. 윤과 네 윤돌이 특구마자 조건마님. 요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아 그래요. 예 그러시죠. 다른 사설보다 중앙일보 예. 사설이 우리 정치사회는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에 대해 보복으로 여겨질 만한 수사가 반복돼 왔다. 그 결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이나 투옥 등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고 우리 사회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세력을 적으로 모는 분열과 정오의 정치가 일상화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정권 적폐 수사를 예고해 네. 안 그래도 심각한 분열과 정오의 정치 구도를 심화시켰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걱정되는 모양이네. 네. 그렇다. 역풍이 불거든. 네. 역풍이 불 거거든 이게. 또 한겨레 사설에서도 정치 보복 수사를 통해서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심판의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한 발화점이었고 이런 이후 권력기관 개혁에 도도한 동력으로 작동했다.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 됐습니다. 예.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기내를 사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알면 돼.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시죠. 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정치 보복을 논제가 많은데 이 박사님이 오늘 또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바로 어제가 네, 어제죠. 어제가 혹시 영화 방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아니, 짧습니까? 아니, 네. 예. 시가 영화의 박렬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 운동 모습 봤어요. 박렬. 박사님은 말이죠. 네. 영화 광인가 봐. 아, 그런 영화 참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영화만 좋아합니다. 그 어디 영화관 가서 보세요? 아니면 박렬은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구랑? 집사람하고 같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더 이상 안 물어보세요. 아, 누가 오보지요? 누가 오보지요? 알았어요. 아, 가끔은 아들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영화 박렬이 이제 이른바 관동대학살. 일본에서 네. 관동대진이라 그러는데 관동대학살의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923년 9월 1일에 간도 지방, 관동 지방이라고 그러죠. 일본 지금 도쿄가 있는 네. 요코하마 고적인 간도, 관동, 일본말로 간도라고 했는데 간도 지방에 7.9 대진이 일어납니다. 도쿄와 요코하마 폐허가 되죠. 예. 여기에 이제 이 수도니까 말 그대로 행정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흉흉한 민심이 폭발 직전입니다. 어떻게 할까?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희생양을. 희생양을 삼을 때. 그때 우리 조선인이. 그렇죠. 희생양을 살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탄다. 폭동을 일으킨다. 무슨 지역에 불을 질렀다. 이런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밀정이 팍 퍼뜨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그 쇼리키라고 하는 사람. 네. 혹시 아시죠? 일본 야구의 아버지. 네? 쇼리키라고 해요. 쇼리키. 발을 정체하는 힘력자 쇼르키라고 일본 하는. 야구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예.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그래요? 이승엽 거기 구단주를 만든 일본 야구의 아버지 쇼르키라는 사람이 당시 경찰서장이었는데 조선인 때려잡아라 해가지고 한국말을 하는 또는 조선이라고 판명되면은 가차없이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밟아 죽이고 물에 밀어 죽이고 집단 학살 우리 역사상 보기도 드문 집단 학살이 자행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도 대학살이라 그럽니다. 간도 대학살.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유태인 학살, 지노사이드하고 똑같은 케이스. 그보다 더 심했죠. 거심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심지어는 아기를 가진 산모들도 네. 죽창으로 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무자비한 우리 국민들 잘 모릅니다. 도쿄에 가서도 도쿄에 가면은 조그마한 그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요코 아미초 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네. 우리 유령부에 있어요.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국민당 가보십시오. 예. 그게 가면은 네. 우리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있습니다. 그 앞에 꽃 한 송이 놓고 오십시오. 예. 죄 없는 우리 국민들 6,700명 정도가 정말로 비참하게 말로 현할 수 없을 만큼 죽어갔습니다. 예. 불과 100년 전입니다. 바로 거기서 어제 99주년을 추도하는 기념식이 네. 열렸습니다. 어제 거기서 추도식에
한 증인이 올해 100세가 넘은 증인이 일본인 증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간도 대지진 조선이 희생자 이 실행위원회에서 주최가 됐는데 시노하라 교코라고 하는 109세가 되신 분입니다. 당시에 10살이었다고 하니까 목격담입니다. 목격담. 네. 이런 목격담 듣기 어렵습니다. 100세 넘은 분들 많지 않아요. 일본에는 좀 있습니다만. 자, 그분 얘기입니다. 남자 4명이 장작불 위에서 조선이를 큰 대자로 움직이지 못하게 팔다리를 잡고 네. 불에 태우고 있었다. 조선이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이미 약해진 비명 소리였다. 그리고 살해된 조선인이 차례로 예. 강에 던져졌다. 어제 나온 증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 어제 그날 잊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 윤석열 우리래 갑자기 내가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대일본 관계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그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 간단하게 좀. 네. 일본에 대해서 굴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네. 그런 모욕과 국민적인 자존심을 망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본 네. 일본에서도 일본의 도쿄 도지사 예. 고이케 유리코 여성분인데 그겁니다. 한번 추도식 추도문 하나 달라 안 줬습니다. 일본에서도 무시하고 우리 정부도 무시하고 네. 국민도 무시하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 일본 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야구를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 알고 윤석열 대통령 이 사건을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조사를 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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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자주 한대요. 기자들한테 전화하고 국회의원들 네. 이번에 그 뭐 당무 개입 안 한다 그랬는데 네.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그랬다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혹시 전화번호 있습니까? 예? 전화번호 알아보네 알아보죠 제가. 네.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전화. 자 이럴 때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추도문 하나 정도 해서 그 탐성이 바치는 그런 것 정도 왜 딱 100년 전입니다. 99년 내년 이제 100주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해로 보면은 100년 전 얘기. 아니 그 박사님 아까 저한테 국민통합 얘기하라니까 할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라 그랬는데 네네. 이거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왜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좀 관심 가져보라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역공이 들어오는데 네, 이게 참 비정한 것이 평론의 세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저 김봉신 대표님 도착하셨기 때문에 네. 그 저기 뭐야. 채팅방에서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썬파워님, 청계광장 집회 5시, 6시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MS님, 무식해서 아는 게 없을 겁니다. 예. 서원님, 소연님, 영숙님, 네, 승승장군님, 집회는 1시간 빠르게 한다고 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휴가 잠시 뒤로 하시고 나라를 살려봅시다. 내일 많이 나오시겠어요, 정말. 예. 참, 승승장군님, 이병청님, 리안님, 서원님, 골뱅이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네, 무릉밴디님, 권미숙님은 정치탄압 중단하라. 예, 이런 얘기들 계속 섬소녀님 네, 응원하신다고. 푸른들꽃님, 보라님, 네, 김종철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서 자기 의견을 올려주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의견이 바로 이게 공론화되는 겁니다. 아, 내 의견이 맞나? 아, 내 의견 틀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바로 이게 여론이 만들어지고 공론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금요일 아침에 네. 예, 네. 뭐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하여튼 네. 정치 보복 역사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저 우리 감독님이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예. 한국 정치부의 역사 딱 해갖고 간도 대학살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알겠습니다. 예, 그 잊지 말라고 할 사람한테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혀 생각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